내가 고파가지고 일단. 아. Emergency room. 블로우 힐러입니다. 오늘은 좀 기분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 밥 먹으러 가다가 다리를 뼈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아. 지금 좀 많이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고 지금 병원에 가려고 해요. 얼음 있는데 마침 또 저희 숙소 태국인이 발목을 뼈었었어요. 한 이틀 전인가? 그때 다리를 뼈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얼음 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아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또 삐게 됐거든요. 이게 밤에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좀 파신 데도 있고 좀 앞을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촬영하면서 분명히 봤는데도 디디면서 잘못 디뎌가지고 아픈 상태고 다행히 발에 붓기는 크게 막 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얼음 찜질하고 다친 친구가 이름이 카눈인데 카눈한테 붕대도 받아가지고 붕대도 감고 해서 지금 병원에 가보려고 해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제 좀 저렴한 병원에 가게 됐고 제가 원래는 여행자 보험을 항상 들고 오는 스타일인데 여행자 보험을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한번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이 끝난 상태이고 해외 치료 중에서는 여행자 보험을 새로 가입할 수가 없어요. 가입을 하게 돼도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이 끝난 시점이어가지고 제 돈을 다 내고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님마님인 근처에 람병원이라고 해서 한국 통역사가 있어가지고 좀 서비스 같은 거나 이런 거 되게 받기 편한데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도 여행자 보험이 남아있었으면 제가 람병원 갈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렴한 병원을 지금 좀 찾아가지고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짜증나. 사와디캅. 이렇게 붕대 감고 지금 병원으로 가봅니다. 한 2.5km 정도 돼서 한 5분? 신호 걸리면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Yeah, ready, go! 아픈 사람 텐션 맞냐 이거? 병원 버스가 있는 것 보니까 병원 다 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병원은 시설이 좋은 편 아닌 것 같아요. 동네 병원 같은 느낌이고 일단 다 태국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병원 이름은 마하라 나콘 치앙마이라고 하네요. 여기 들어가려면 마스크를 써야 돼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지금 병원에 들어왔어요. 약 먹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좀 나아진 거는 걷는데 좀 덜 불편했어요. 여기도 뭐 접수하는 데 같고 저기도 있고. Excuse me, my uncle. 어. What time? 7 p.m. Is it already? No. Emergency room. Okay. Go straight and turn left and go left. Go straight, turn left. Emergency room. 아, 오케이. 그럼 가. 왼쪽으로 가는 게 여기서 왼쪽인지 저기서 왼쪽인지 모르겠네. Go straight. 아, 오케이. 와, 끝까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네. 친절하시다. 여기 또 뭐 막혔네. 저기인가? 오케이. 아, 오케이. 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다 받았고 치료라기보다는 검사를 완료했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머전시 룸이라고 해서 ER 룸으로 먼저 갔어요. 여권을 주고 간단한 사항들 묻더라고요. 백신 접종했는지 코로나 걸린 적 있는지 등등 얘기해서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손에다가 그 꽂아가지고 심장박동 그거 재는 거 있잖아요. 삐삐삐삐삐 거리다가 영대면 사망하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혈압 쬐고 고혈압도 아니고 정상 혈압이더라고요. 움직일 수 있는 그 배드 끄는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누우래요. 걸어갈 수 있는데 일단 누웠어요. 진짜 응급실에 급하게 들어오면 막 침대 밀어가지고 막 오잖아요. 그것처럼 전 저원이 밀고 가더라고요. 누워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왔고 제가 발목 접질렸다라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제가 왼발 다쳤는데 오른발로 접질인 걸 그냥 흉내를 한번 내서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이것저것 만져보시더니 아픈 부위에 딱 누르는데 와 엄청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팠어요. 엑스레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이제 엑스레이도 정면 찍고 바깥쪽 안쪽 이렇게 총 3장을 찍었고 다행히 엑스레이 결과가 다 뼈는 부러진 거 없이 정상이고 단순 근육염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시름 났고 그래서 따로 치료한 건 없이 그냥 붕대를 감고 약을 처방해줬어요. 붕대랑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주는 사람이 이제 의대생이더라고요. 의대생 실수 봤는데 붕대는 저보다 못 감았어요. 선배한테 배우더라고요. 배우면서 저한테 감더라고요.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되게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이거는 그냥 한 7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을 거고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한국 가서 병원에 꼭 가보길 추천하고 붕대 벗어가지고 씻고 다시 붕대 감고 하면 되고 다른 스텝이 와서 저한테 이런 종이를 줬어요. 첫 번째는 캐셔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약국에 가서 약을 지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진짜 금액이 얼마나 올지 궁금한데 떨리네요. 아, 태국 호스텔 친구가 알아봤을 때는 외국인인 경우에 엑스레이 찍는 거 270바트, 오늘 휴일이라서 100바트 추가되고 의사의 면담은 1000바트 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대 1300바트 생각하고 왔는데 얼마나 올지 궁금한데 일단 가볼게요. 캐셔 2로 먼저 가라고 해서 사와디캅. 아, 이렇게 적어주는데 950.5바트 나왔네. Can I pay for credit card? 비자. 캐리가? 비자, 어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했다. 캐리카 차트 10.95. I pay for cash. 아, 카 이렇게 영수증 받았고요. 여기 각 항목이 있는데 이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태국 친구한테 어떤 금액인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자목으로 설명해 놓을게요. 이제 약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캐셔 바로 옆에 이렇게 파머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넘버 30. 오케이. Today the doctor give you two medicine. Take one tablet after meal for him and this elastic bandage. Take it to the emergency room. Yeah. 아하. 아, 오케이. 잠깐. 약값이 502바트. 그리고 48바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모르겠고 750바트가 아마 의사 면담이랑 엑스레이 찍은 것 같고 100바트는 휴일이어가지고 휴일 금액 100바트 붙은 것 같아요. 또 약은 이렇게 먹는 약 두 종류와 붕대를 받았고 이제 약 지워줄 때 저한테 물었던 게 알러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알러지는 없다고 얘기해서 약 받고 끝났습니다. 제 생각은 처음 2-300바트 정도 생각했었는데 1000바트 이하 나와서 다행이고 네 여기는 일반 사립병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좀 저렴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병원은 그 니만네미 근처에 람병원이라고 있는데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풀케어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한국인들이 여행자 보험을 들고 오는 거 알고 일단 무조건 풀 서비스를 해가지고 비싸게 받고 한국인들이 가서 돈 돌려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비행기를 연장을 했고 여행자 보험이 끝난 상태여가지고 다 제 돈을 부담했어야 돼가지고 열심히 저렴한 병원을 찾아봤고 호스텔에 있는 게스트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금액이 얼마 정도 하고 다 알아봐 주더라고요. 같이 다녔던 한국인 동행들도 열심히 저렴한 병원이나 이런 거 막 블로그로 막 알아봐 주고 해서 저한테 막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다친 거에 대해서 어제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그 스토리를 보고 걱정해주고 안부 물어주는 친구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이렇게 태국 로컬 병원 혼자서 와봤는데 치앙마이 여행하시다가 저처럼 이렇게 응급상황 발생하거나 다리 삐거나 했을 때 제 영상 보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치지 마세요 저처럼.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